서연의 주머니에서 칩을 발견한 레오는 재훈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얘기하며 자신이랑 같이 일하면 99억을 주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태우가 찾아와 네이리슬 투자클럽 모임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서연의 떨리는 말과 수상한 가방들 때문에 서연이 난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게 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 하던 그때 폭탄을 몸에 두른 인표가 찾아와 돈 찾으러 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우는 이때다 싶어 자신에게 폭탄을 넘기고 네가 원하는 돈을 챙겨 서연과 함께 빨리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인표는 돈을 가지고 서연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가게 되고 얼마 후 태우는 폭탄으로 협박을 하며 그 상황을 무사히 모면하게 됩니다. 한편 인표와 같이 나온 서연은 태우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말에 인표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승재가 줬던 돈 세탁하는 사람의 명함을 주면서 99억을 가져가라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찾지 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표는 명함을 챙겨 그 자리를 뜨게 되고 서연 또한 무사히 탈출한 태우를 만나 그 자리를 뜨게 되죠. 다음날 희준은 갑자기 찾아온 레온에게 오늘 VIP들이 참석하는 투자클럽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재훈을 죽인 사람이 레온인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레온은 희주가 무조건 참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희주는 어쩔 수 없이 투자클럽에 참석할 준비를 하게 되고 때마침 서연의 수상한 전화를 받게 되죠. 그리고 몇 시간 후 희주는 투자클럽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온에게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VIP들에게 다니엘 킴이 3년 전 투자 사기를 저지른 레온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서연과 태우가 들어와 희주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뒤 레온에게는 해외 계좌에 들어있는 돈 전부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온은 허겁지겁 계좌에 들어가게 되고 서연의 말대로 모든 계좌가 먹통인 것을 보게 되죠. 알고 보니 투자클럽에 오기 전 태우는 해커와 함께 레온이 계좌에 접속하는 순간 그 계좌들을 가로채는 작전을 짰던 것이었고 그걸 들은 서연은 희주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계획을 얘기하며 도와달라는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난 레온은 서연에게 총을 쏘게 되죠. 그리고 총에 맞은 서연은 쓰러지게 되고 깜짝 놀란 태우는 레온을 막아서던 그때 인표가 찾아오게 됩니다. 떠났던 인표가 갑자기 돌아온 이유는 서연에게 받은 명함 주인과 만나 돈 세탁을 무사히 했지만 서연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허겁지겁 찾아온 것이었죠. 인표가 돌아온 것을 보게 된 레오는 인표에게도 총을 쏘게 됩니다. 그러나 태우가 막아주게 되고 서연이 총에 맞은 걸 보고 폭발한 인표는 레온에게 달려들게 되죠. 하지만 실랑이 끝에 총에 맞은 인표는 결국 죽게 되고 인표와 실랑이 중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레온 또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무사히 정리한 태우는 다시 복직하게 되고 서연은 희주에게 인표가 몰래 넣은 돈 세탁한 돈들이 들어있는 USB와 그 돈들을 불우한 아이들한테 써줬으면 한다는 편지를 주고 나서 떠나려 하게 되죠. 그리고 배웅해주는 태우에게 타이티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제든지 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99억의 여자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